오늘은 공야장 19장이에요. 기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왈채 사 가인이라. 기문자가 세 번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더니 자 문지하시고 공자께서 그 기문자라는 사람이 세 번씩 생각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왈채사가인이라 제자는 이게 거듭 두 번 그런 뜻이죠. 두 번이면 가하다 두 번이면 되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기문자는 노 대부니 명은 행보라. 기문자는 노나라 대부였는데 이름은 행보였다. 매사에 필 3사 이후에 행하니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세 번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으니 약 거긴 시라고 읽어요. 약시진이 구 조상지례의 행이 역기 일사야라. 이게 그 불일사자 하여금사자일 때는 사로 읽는데 사신 보낸다 할 때는 시로 읽어요. 그러니 그 예 같은 경우는 그 진나라에 사신을 가면서 구 조상지례 그러니까 조상 아니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임금이 죽었을 경우에는 즉 조가 만날 조자니까요 상례를 상사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예의를 고한 다음에 행동한 것이 역기 일사야라. 그 하나의 일예가 된다 이거죠. 산은 어사라. 사라는 것은 어사니까 말이 별 뜻 없는 거죠. 정자왈 위악지인은 미상지 유사하니 유사즉 위선이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위악지인 악행을 하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일찍이 생각을 둘 줄을 알지 못하니 있을 일자지만 두다 이렇게 쓰게요. 유사즉 생각을 둔다 두게 되면 위선이라. 그렇다면 그 여기 선자는 좋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좋음이 된다. 좋은 일이다. 연이나 지어 재즉 이심이니 그러나 거듭 생각하는 데에 이르르게 되면 이심이니 이미 자세히 살피는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하니 삼즉 사의 기 반허구이라. 세 번 이렇게 세 차례 거듭 생각한다는 것은 사의가 기 즉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서 반허구이라. 일을 잘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의혹으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고로 부자 기지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기롱을 하신 거다 이거죠. 우는 안 기문자 여사 여차하니 갑이 상심이 의무 과거의언을 우는 살피건대 기문자가 이를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자세하게 했으니 갑이 상심 가히 자세하고도 자세히 살펴서 의무 과거 과거라는 것은 잘못됨이죠. 잘못됨이 없을 것이 마땅하거늘 이 선공이 찰립에 문자 내 불능토하고 그런데도 계문자가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의 선공이라는 사람이 찰립을 했어요. 왕위를 쟁탈해서 뺏어서 왕위에 섰는데 문자 내 불능토하고 기문자가 그렇게 됐는데도 토벌하지 못하고 반위지 시제이 남대연하니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거성이라고 썼을 때는 위할 위자예요. 그를 위하여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뇌물을 갖다가 그들한테 바쳤으니 기비 정자소위 사위기이 반혹지 험려하. 아마도 정자께서 말씀하신 사의가 일어나서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서 도리어 의혹을 했던 그 증험이 아닌가 보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거죠. 시로 군자는 무궁리이 귀과단이요. 이러므로 군자는 이치를 연구하는 데에 힘쓰고 귀 과감성 있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불도 다사지 위상이라. 다만 생각이 많은 것을 숭상함이 되지는 않더라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계문자 삼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의문지하시고 왈체사카이니라. 계문자는 노태분이 명은 행보라. 매사에 필삼사 이후에 행하니 약시진이 고초상질의 이행이 역히 일사야라. 사는 어사라 정자왈 위악지는 위상지 유사님 유사적 위선의라. 연이나 지여제적 이시민이 삼즉사의기 반호의라. 고로 부제기지라. 우는 안기문자의 여사여천이 가위상심이 의무과거의연을 이선공이 찰리베 문자의 내불릉토하고 반위지시제이 납대연하니 기비청자수위 사의 기반혹지험여암. 시로 군자는 모국리 귀과단이요 부도 다사지 위상이라.